좁은아에서 약국에서 선을 넘어버리는 키스를 나눈 정인과 지호. 그것은 아마도 정인이 지호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 지호는 아들 은우와 함께 정인의 가족들과 식사를 나누게 되고 반면 기석과 시우는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데 언제부터였는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은우가 나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할 때쯤 되려나 무조건 참아야 살 수 있겠더라.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온갖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 진짜 무슨 짓이든 저지를 것 같았어. 그 딸내미 우리 기석이하고 결혼해도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 설마 은우 두고 나쁜 생각도 있어요? 미쳤어. 그 결정은 당사자들이 해야죠. 저는 이사장님은 그저 부모일 뿐이지 않습니까? 날 통제했지. 그동안의 생활, 행동, 말, 심지어 생각까지 그나마 견디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때의 얘기나 오늘 낳은 여자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결혼은 뭐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오늘 우연찮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게 마침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 어떤 감정도 없어. 그게 서글플 때도 있었어. 취했던 날은 그날만큼은 누르고만 있지 못하겠어서. 은우도 그렇지만 지우 씨 자신한테도 위로하고 싶었겠지. 정인이하고 저 올해 안에 결혼하려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서운했을 텐데 오히려 내 마음까지 이해해줘서. 다 식었다. 마셔. 다 마시지? 고해성산했어도 받을 벌은 받아야지. 일어나요. 딸내미가 진짜 우리 기석이한테 시집 올 것 같아? 저도 기석이 전부 다 믿진 않습니다. 싫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안 그런다니까요. 실수잖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얼마나 인간적이야. 사람 냄새 나고. 기석이가 한 달을 한 거지 우리 정인인 일체 재촉 안 했어요. 일주일? 한 2주는 너무 길지. 한 달에 한 번만 마신다. 한 달? 말도 안 돼. 금주클리닉 가자. 아이, 기석이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새끼가 하늘이라도 팔아떼는 거야? 아이, 그거야 모르죠. 절대 금주. 위반 시 이전과 결혼 불가. 아왜 이러세요? 나 말리지 마. 나도 말리지 마. 정인의 아버지와 기석의 아버지는 직장 관계가 아닌 서로 자식을 가진 단 하나의 아버지로서 다투게 된다. 반면 얼마 전 과음을 하고 주사를 부린 지호를 용서한 정인은 앞으로 금주 명령을 내리는 각서를 받아내게 된다. 지금 말이야 계급자이고 뭐가 없어. 아이, 어? 이 말이면 나 줄 알았지. 아이, 왜 이러세요? 내 입 갖고 말도 못해. 아이, 야. 야, 딴 놈한테 간 여자를 놓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 한다 치자. 너 평생 좋아하면서 살 수 있어? 어머님도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게 결정하셨겠어요. 아버님은 훨씬 더 하시겠지. 뭐 어떻게든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왜... 아, 왜 일을 망치세요?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조급한 거보다 나도 나지만 지호 씨 괜히 죄인 만드는 거 같잖아. 정희 씨가 날 인정해 주는데 뭐. 맞아, 그게. 아버지가 사진만 안 찍었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탓이라는 소리 있냐? 아, 뭐 제 탓이에요? 처음 뵙는 자리인데 좀 그렇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아,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반대하셔가지고 지금 빈정상이었는데 걷다 대고 아버님한테 시비를 걸면 어떡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려는 건데 은우까지
부산스럽지 않겠냐? 은우가 있어야 내 전부를 보시는 거지. 아, 뭐 저를 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자 쪽은 네가 좋은 거지. 아직 익숙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잖아. 정인 씨도 그렇게 하는 게 좋대. 그 새끼가 지금 사진을 갖고 협박을 한다니까. 에? 그리고 지금부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 같이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돼요. 억지로든 강제로든 해야 된다고요. 난 너 같은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 뭐 지금까지 쌓아오신 명예 한 방에 다 날리실래요? 이딴 걸로? 말지도 못하시면서 진짜. 내 자식이지만 참 장하고 대견해. 갈게요. 들어가세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네. 다음 날 봄밤 식구들은 모두가 분주하다. 야, 대박. 역시 유지호다. 걔가 작정한 거 삑사리 내는 거 봤냐? 응, 정희 씨. 엄마가 지우 씨 만나고 싶대요. 언제? 당장 나오라고 해도 나올 것 같네. 그래야 된다면. 씩씩해서 좋네. 아니 뭐 어쨌거나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네. 은우하고 같이 뵙고 싶어요. 아닌 것 같아? 야, 넌 뭐 인사 갈 여자라도 있냐고. 또 시작이네. 넌 있어 새끼야? 그런 게 아니고 지우 씨가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은우 소개하는 것도 한 번은 찔러긴데 뭐. 두고 봐라. 어? 유주호 다음으로 누가 가나.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이뻐라. 뭐가? 지우가 어디 갔나? 아니. 아, 그럼 결혼하나 봐요?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주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미리 감동하지 마. 사고 못 친다고 구박할 때 언제고 왜 결혼을 하지 말래? 나도 살아야지. 결혼만 했단다. 완전 대박이다. 겁나 멋있다 진짜. 뭘 이 정도로. 너 말고 남친이요. 응. 은하 초등학교 보낼 생각도 할 거 아니야? 그건 아직 멀은데 뭘. 그리고 나 먼데 살든 아니든 계속 다닐 거예요. 동갑인데 참 차이 난다 그죠? 나도 같이 만난 게 좋다고 했어. 늦었다 야. 각서 쓰자. 각서 그거 말도 꺼내지 마. 그거 썼다고 진짜 술 안 드시더라. 말 되게 잘 들어. 다음에 선배 집 갈 때 약국 둘러서 파스라도 한 장 사야겠어요. 세 장 사. 사자. 한편 시우는 친권을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다. 무슨 고소? 말 안 해? 정인아. 들어와봐. 남시훈이 언니 때렸어. 딱 보면 사이즈 나오지 않냐. 팔불출. 누가? 유주호. 각서 쓰자. 각서 안 쓴다고 쓰자. 내가. 누군가는 해장국을 또 누군가는 한식을 먹게 된다. 아, 뭐 대낮부터 이렇게 소주를 까고 있어요? 응? 아이고 오랜만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유지호라고 합니다. 내가 이혼한 원인의 70%가 50%가 너 때문이야. 저요? 너지. 지우야, 선생님 엄마셔.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그리고 정인이랑 결혼만 했어봐. 네? 나 기억 안 나? 누군지 모르겠어? 동생. 오, 똑똑해. 형님이야말로 맨날 말로만 도와준다 그러고, 어? 밀어준다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유주 씨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잘 부탁드려요. 아, 뭐 언니한테 나름이지. 얼마 줄 거야? 죽을래? 이제 호구조사 들어갈 테니까 대답할 필요 없는 건 막아야지. 네가 그럴수록 지우 씨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언니 왜 그래? 지우 씨 꼭 만나야겠다고 왔으면서. 그래서 뭐 지금 하나라도 뭐 제대로 해준 거 있어요 지금? 뭐 있는데? 근데 이 자식이 완전할래? 한 가지만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견뎠는지. 저라는 사람 하나만 믿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죠. 갑자기 아까부터 말을 까네. 아 좋아 좋아.
중대받을 테냐? 식사 분위기는 모두의 인과의 결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소감들 얘기하고 얼른 끝내. 이런 자리 오래 하는 거 서로 불편해. 아이를 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당혹스러우면서도 감동했어요. 나도 부모니까. 불편하고 낯설 상황인데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효씨 많이 귀찮게 할 것 같아. 얼마든요. 안 돼. 내 허락 받고 해. 어, 완전 꼴보기 싫어. 야, 진짜 살다 살다 권기석이가 유지호 같은 새끼한테. 누구? 얘기했지. 너보다 어른이라고 진중하게 행동해. 그 새끼는 애초에 나랑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새끼야. 정인이 아빠는 갈 길이 멀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 얼마든지 괜찮은데 정인 씨가 힘들까봐. 화장실 가? 뭔 화장실을 가냐. 나 잘할 수 있어. 잘 이겨낼 거예요. 앞으로도 후회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래도 괜찮아. 내 옆에는 지효 씨가 있을 테니까. 지효 씨한테 다 퍼붓고 위로받으면서 행복해질 거야. 각자 알아서 살아남읍시다, 남시현 씨. 넌 덥다. 봄밤이 서사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지나 어느덧 다시 봄이 오고 있었고, 반면 누군가에게는 추운 겨울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그렇게 정인과 지호의 상황에 대한 세상의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은우라는 한 아이의 존재가 긍정적으로 일깨워준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